경주에 계시는 아윤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원할머니 보쌈하고 막국수하고 이렇게 세트도 된 거, 아유, 비싼 거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물한잔 먹고 할게요. 근데 아윤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다섯 건 하고 이제 와서 점심 먹어요. 예. 일바예요. 1026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다섯 건 하고 왔고요. 스레드에다가 올렸어요. 0721 1바야. 누가 도대체 1바야? 그래서 좀 제낄까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 물한잔 먹을게요. 커피래. 코카콜라랑 먹었던 잔인데 좀물한잔 먹고 합시다. 물한잔 먹고. 수업시간에 몰포나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 막걸리도 깐다. 제끼고. 일단은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친구가 잘하는 거고. 다내 사정이고. 비교하지 말피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물 좀, 물한잔 하자. 물한잔 하자. 예, 업무 중이신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저녁 때 하면 좋은데, 이거 술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 하고 있습니다. 강주에, 아윤이, 전라도 강주라고 하시네요. 예, 아윤이, 아윤아,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죠. 그리고 닐스에서 내가 너무 감동 먹어서 울먹울먹해서 미안해. 밝게 했어야 되는데, 아윤아,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아빠 보면은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엄마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좋은 부모님 곁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세요. 지금 아윤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악플, 악플, 안 돼. 멈춰. 아윤이가 보고 있단 말이야. 안 돼. 이거 원할머니 보쌈. 부산 남구 전영석 화이팅. 먹고 제낄까 고민 중이야. KANG GH 슈? 닉네임을 어떻게 읽으라고? 한글이 아니잖아. 한글. 왜 여기는 다들 영어야? 여기 인스타 너무 어색합니다. 인스타. 별풍선도 안 터지고. 해도 넘은 거 아니야? 그럼 야무지게 먹읍시다. 콜라 이거 먹고 트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닐스에 잘안 나왔어. 닐스 요 앞에 올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가서 봐주시고, 그거는 뭐 그냥 이 소개, 실시간 방송한다는 소개만 올라갔을 건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이해 좀 해주시고. 그럼 야무지게 비벼 먹읍시다. 요거 막국수에다 소주 해야 돼. 아니, 소주, 자꾸, 죄송합니다. 아니,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고, 아윤이 아버님이 시청자가 보내주셨어. 비도 오는데. 그러지 않아도 막걸리 사다 놨어. 저녁 때, 오늘 같은 날, 저 보쌈 먹어야지. 막걸리 한잔 해야지. 학생인가? 오늘 보쌈 드세요, 보쌈. 그 정육점 가서 보쌈용 고기 한근 끊어다가 삶어. 아니면 저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또 없나? 어떻게 하지? 다섯 건 하고 왔습니다, 다섯 건. 한 일곱 건 같은 다섯 건 하고 왔습니다. 25,000원 벌었어. 5,000원짜리, 한 건당 5,000원짜리 했어. 와, 장이동 고기, 장이동 진짜 겁나 경사가 요래. 와, 경사가 요래. 아윤이 보고 있다. 그런 드립하지 말고, 우리, 자라나는 저희 꿈나무 아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 간신히 지금 멘탈 잡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끝이냐고. 비도 오고, 근데 비가 좀 확실하게 와야지 명분이 서는데, 일단 비빕시다, 막국수. 그리고 요뭐 샐러드도 있고, 요거 무말랭이도 있고, 배추김치 요것도 있다. 야무지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막국수 한입 합시다. 계란 왜, 계란, 아씨. 이거 광고 아니에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병원 가요. 0722님 잘 다녀오시고 저기 뭐 치료 아니면 그 검진 잘 받고 오세요. 막걸리 따자고 낮부터. 나 뭐라 할 거 아니야. 오늘 다섯 건밖에 안 된대. 컨셉이에요. 학교 끝났어. 몰래 보지 마요. 직장인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만 학생들 몰래 보면 안 되지. 안 돼. 헬멧 벗으면 또 구독 취소하니 어쩌니, 초심에 잃었는지 어쩌니 또 그런다 또. 야무지게. 근데 이거 좀, 벗을게요. 마스크 좀. 젓가락 오려졌어. 다시 한번, 아윤아.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고, 부모님 한 번씩 안아주고. 잘 먹겠습니다. 강주의 아윤이 아버님 감사드리고, 또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보쌈. 보쌈은 아마 여기 미리 많이 삶아놨다가 밥솥 같은 데가 보온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그때그때마다 썰어 주는 걸 거야. 보쌈을. 딱 날씨도 꾸리꾸리하니 막걸리 먹으라는 거지. 아윤이가 아니고 엄마. 아니야, 이거 광고협찬 아니야. 맛있다. 이것도 하나 먹어볼까? 싸먹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먹는 건가? 놓고, 무말랭이 놓고, 이렇게 한번 싸먹으면 맛있겠죠? 잘생겼다고? 헬멧 써서 그래. 헬멧이 많이 커버해줘서 그래. 여러분들 제가 대신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왔어? 빨리 보고 와. 그거 보고 와야지 실시간 방송 이해가 돼. 거의 완전 먹어. 너무 백진잎이 너무 큰 거였어. 근데 이거 세트 엄청 비싸. 큰돈 쓰셨어. 저도 사랑합니다. 1022. 미국에서 보고 계세요? 지금 주무실 때 아닌가? 술 대신 일단은 막걸리 준비됐는데 콜라 이거 한잔 하겠습니다. 지금 민심이 나락가가지고 팔로워가 정체입니다. 12,000선을 지금 억지로 틀으며야 돼. 얹혀. 지금 11,900명이야. 100명 앞두고 지금 12,000 고지를 못 놓고 있습니다. 컨셉입니다. 건물주고요. 오토바이 없습니다. 됐어요? 만족해? 그래서 막걸리 먹으면은 민심 날아갈 것 같은데 비가 좀 명분 있게 좀 팍팍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팍팍 안 쏟아져네. 은주야 힘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 화이팅 하자. 40살 먹고도 힘든 일 있으면 또 저거 하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또 밝게 또 이겨내면 돼요. 나봐 얼마나 씩씩해. 양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남은 거 알고 물어본 거야? 아니면은 그냥 물어본 거야? 서울이요. 근데 보쌈.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막걸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아, 근데 비가 확실하게 와줘야지 명분이 더 쓰는데. 좋아요. 빠뜨리고, 응? 앞에 거 보고, 앞에 거 뉴스 보고 와야지 연결이 된다니까, 스토리가. 거기서 못 먹고, 응? 못 먹고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럼 그거 보고 여기 실시간 와야지. 아, 거기까지 갔다 와서. 와, 장이동, 거기 진짜 언덕 이래. 그 서울의 숲인가? 그쪽 간데 언덕 이래. 그리고 내려올 때 나, 와, 브레이크 양쪽 다 밟으면서 왔어. 언덕이 진짜 직각이야, 직각. 혹시 장이동 사시는 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그거, 만약에 겨울에 그런 데 걸리면 어떡해? 어떻게 올라가? 오토바이 버려야 돼, 오토바이. 진짜 오토바이 버려야 돼. 아, 근데 고기 보쌈이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자. 좀 이렇게 좀 콜라당면 먹으려고 하니까 좀 조금 아쉬움이 남네. 좀 명분 형성이 안 되나? 봤다고? 진짜야? 아니 봤으면은 나 오토바이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내가 그냥 뭐 다섯 건 했으면 다섯 건 해. 진짜 막 그런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거기 건설 네미콘 차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 그거 가다가 네미콘 차단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부딪힐 뻔해서. 나 진짜 위험한 순간이 한순간도 아니야. 지금 간신히 벌렁벌렁 하는 거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거야. 봤다고 하면은 뭐 믿을 거야. 인증이 된 거지. 거짓말 안 해, 난 진짜로. 내가 뭐 하려고 그러잖아. 뭐 하루 지금 다섯 건 밖에 안 했는데. 너무 습해서. 아, 그래도 아윤이가 보고 있는데, 아윤이가 그 여기까지만, 아윤이하고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혹시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크 뜨고. 우리 또 아윤이 아버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으니까 명분. 아니 그때 구독자 3,000명 기념하려고 이마트 갔더니 원래 38,000원인데 거의 만원 가까이 지시가 돼가지고 그 28,000원인가 9,000원이라고 사다 놓은 거야. 한 반병 남았어. 그 공사 중에 엄청 위험해요, 진짜야. 아니 1213이 나 봤다며. 봤으면 좀 증언 좀 해줘. 사진도 찍고 그런 거 올려야지. 나 진짜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나 진짜 진짜 위험했어. 정말이야. 또 라이브라니. 너무 이렇게 너무 섭섭하게 채팅하는데 사랑합니다. 아윤이 아버님께서 명분 주셨으니까 깝시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잠시만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모르겠다. 진짜 어저께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징징거리고 뭐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쓴소리 다 듣고 나이 40살 넘어가지고 징징거린다고. 그리고 우리 그 학생 시청자분들은 보지 마. 지금 저 술 깔 거야. 나는 제낄 거야. 그래도 다섯 건 하고 왔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그리고 인스타 문화 나 진짜 힘들다. 유튜브 아프리카 TV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아프리카 TV보다. 메시지로 하면은 수락해서 하면은 전화 오고 인스타 PC로도 보니까는 컴퓨터에서도 전화발 울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장희동에서 보셨다는 분이 계시니까는 진짜로 오토바이 타는 거 맞고요. 나 진짜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겁나 했습니다. 일단은 학생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커트. 베이마 화이팅. 여기까지는 술 들어가기 전이니까는 이제 학생들 화이팅 외치지 마. 못해줘. 나 혼자 먹을 거야. 나 오늘 망가질 거야. 왜 사람이 흑화되고 왜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나 이제 알겠다. 한잔 합시다. 우리 학생들 들어가시고 한잔 합시다. 나 진짜 힘들었다. 다섯 건 하고. 그럼 마시기 전에 할게. 서혁진 화이팅. 이제 나 안 돼. 빨리 가서 닐스
보고 이건 아, 보지만 안 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그래도 오늘 진짜 아니 장희동에서 이거 뭐 장희 나 진짜 거짓말 못 하겠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진짜 그래도 장희동에서 어떻게 다 알아봤대. 나 여기 중랑구 이쪽에 사는데 장희동 갔다 왔습니다. 장희동 거기 진짜 위험해. 진짜 네미콘 차량도 공사 차량도 너무 많이 다니고 경사가 이래 이래 진짜야. 장희동 거기 나 내려올 때 이렇게 된 데를 내려오는데 그리고 올라갈 때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올라갔어. 와 잘못하는 순간 진짜 끝이야 끝. 내려올 때도 양쪽 브레이크 잘 보면서 얼마나 내가 조심스럽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LA 있어. LA 사랑합니다.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떡인가? 떡인가 뭔가 그건가 보네. 건강하게 샐러드도 먹읍시다. 내가 너무 단백질 위주로 먹으니까는 또 샐러드 종류가 세 개인데 아 새우젓이고 아 어쩐지 새우젓이랑 쌈장을 나는 이렇게 동그란 통에 일회용 통에 준 것만 봐가지고 아 여기 쌈장하고 왜 새우젓을 안 줬지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딱 됐구나. 패스합시다. 없어도 딱 맛있어. 요거는 샐러드, 치커리 샐러드. 치커리가 또 비쌀 땐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딱 이렇게 치커리로 박아놨지. 맛있어 보여. 축하드립니다. 별풍선도 쏘고, 좀, 뭐, 쏘면 안 될까? 그리고 여기 뭐 있더만, 여기 기프트콘도 있고 뭐 있더만. 아, 진짜. 악플은 오질나게 달면서 별풍선 하나를 못 받아요, 내가. 샐러드 한번 먹어봅시다. 치커리랑 어디 와? 아 일주일 쉬겠다면서 왜 하냐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밝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각성했어. 하루 만에 각성했어. 일주일 쉬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막 나가려고 막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다 무시하기로 했어. 빨리 훌훌 털어야지 언제까지 그 붙잡고 있겠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쓴소리 엄청 해가지고 나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고 그냥 나도 그냥 가기로 해서 무시하고 다 앞으로. 아 넘어져서 다쳤고요. 진짜 아니고 아대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여기 땡기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할 때 좀 무리가 가서 좀 많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많이 오래 못하고 몇 건 못해. 그리고 날씨 이렇게 흐리고 그러면은 이 관절 마디마디 안 쑤신 데가 없다. 진짜로 내가 핑계지만은 진짜 쑤셔가지고 진짜 술기운으로 버텨. 술기운으로. 맛있지? 장수 막걸리 맛있지? 아 그 문화 아니야. 그러지 마. 아, 핑계가 좋다고. 어차피 이래도 악플이 달리고 저래도 악플이 달리는 거 그냥 오늘 내 기분 가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라는 거잖아. 맛있다. 이렇게 해도 맛있다. 근데 여기 뭐 새우젓이나 쌈장 같은 거 해도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딱 그 맛있네. 느끼하지 않고. 아니 강주에 계신 아윤이 아버님께서 저기 기프트콘 선물해 주셨어. 비 온다고 해서 우비까지 챙겨 나갔는데 날씨만 흐리고 그냥 모르게 찝찝해. 그냥 비가 오려면 오던가 아니면 말던가 하지 그냥 찝찝해 그냥. 아 밥도 저거 먹자. 막국수. 아 지금 치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한참 걸려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사발면 육개장이랑 뭐지 육개장하고 까르보나나 불닭면 뭐 그런 것도 컵라면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뭐 차차 먹도록 할게요. 같은 거면은 이렇게 뭐 한 번에 두 개씩 먹고 그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는. 오늘은 한 7건 같은 5건 하고 왔어요. 아, 쌈으로? 떡인가, 이거는? 떡도 싸먹는 거야. 뭐, 다시마 같은 건데, 이게 떡인 것 같아요, 느낌상. 비 온다고 해가지고, 안전 운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술 깠잖아요. 그냥 제 끼겠습니다.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죠. 이거랑 무말랭이랑 해서, 마늘도 하나 해가지고. 근데 상추 같은 건 없는 건가? 원래 없었나? 이거 한 잔, 아니, 이거 한 잔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죄송해요. 다른 취미 인스타 하잖아, 유튜브 하고. 떡떡이구나. 맛있어. 그런 거 하지 마. 팔드립 이런 거 성드립 하지 마. 맛있네. 이런 별풍선 좀 쏘고, 응? 좀 그래, 별풍선도 쏘고. 여기는 진짜 별풍선도 하나 안 터지고, 진짜 삭막해. 별풍선 하나 안 쏘면서, 악플이란 악플은 엄청 달고, 그 다음에 오지랖들은 정말 넓어가지고, 사람이 뭐라도 주면서, 뭐라도 별풍선이라도 최소 하나 주면서 악플에 달던가, 별풍선 하나 안 주면서 악플에 달고, 그거 뭐라고 해야지? 진짜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악플이 아닌데, 진심 어린 그런 댓글 달아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런 진심 어린, 충고죠, 충성. 진짜 부끄럽게,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조언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배풍선 하나 안 터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인스타 진짜 인색하다. 진짜 너무하다. 저 그래도 유튜브 가면은 그 투네이션도 터지고, 슈퍼채팅 그래도 1,000원짜리다 주는데 진짜 인스타 인색하네. 진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유, 진짜 너무하다. 혼다 PCS 1, 2호 탑니다. 막걸리, 그 넘치는 거 제가 닫았어요. 맨날 그렇게 쌀 수 없잖아. 그냥 습하고 땀지나. 저기 백두산 가면은 만나주지. 진짜 인색해, 진짜 인스타. 인색합니다, 진짜 짜. 내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한 몇 번을 하는데 별풍선 하나가 안 터져. 별풍선 하나가. 에휴. 삐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오지랖이 오지랖들은 정말 오지랖 진짜 부리고, 악플은 악플은 엄청 달리고, 별풍선 하나도 안 주면서 진짜. 빨로 만 명이 뭐야? 만 명이면. 나라는 자 아프리카 TV, 거기서도 그래도, 100명씩 보고 그 핵과 백조상도 타보고, 해봤는데 진짜 인스타 진짜 너무하다. 학생들이 와서 좀 그 용돈이 넉넉하지 않고, 그런다고는 이해하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학생들이 거의 뭐 70%는 되는 것 같아, 또. 진짜 너무해. 생일이야. 승호야, 그거 DM으로 승호야, 저기 원할머니 보쌈 한다. 첫 글자 원할머니 보쌈 시청했고요. 제 생일이에요. 그 DM으로 보내.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거지.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짠.
뭔 합방을 해요. 그럼 합방 문의 그런 거 DM으로 줘요. DM으로. 한잔 합시다. 술이나 마실게. 그냥 됐어. 별풍선 필요 없어. 됐어. 이상이 된 분은 DM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좋으니까는 인증 자료랑 앞에 원할머니 보쌈 거기서 원할머니 보쌈 그거 봤어요 하고 인증하고 해. 그럼 내가 생일 축하해 줄게. 그래 내가 이해해. 여기 하면서 요 며칠 동안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질책 뭐 쓴소리 많이 듣고 고민해봤는데 여기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만. 그리고 DM으로 나랑 캐리비안 배에 같이 가자고 한 고등학생. 응? 내가 그렇게 저기 나이가 많았는지 몰랐대요. 캐리비안 같이 가자고 해줘서 고맙고. 내가 캐리비안 같이 가자고 해서 돈은 누가 내냐고 했지. 엠빵 하자고 하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딱 성 그었습니다. 그래갖고 나 40살 넘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이 많이 먹었는지 몰랐대. 참고로 남학생이에요. 캐리비안 베이가 웬만니까. 우리 때는 북어 하와이 알면은 북어 하와이 안다. 누가 좀 북어 하와이 좀 저것 좀 해봐라. 아니 남자라고 남학생 그랬다고. 아 근데 내가 그렇게 좀 동안스럽게 보여. 42살입니다. 82년 개때예요. 남학생이라고. 여고생이 그랬으면 큰일 났지. 아니라고 남학생이었다. 부곡 하와이. 그리고 우리 때는 에버랜드 아니죠. 자연농원. 자연농원 알아? Do you know 자연농원? 아니야, 저번에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가지고 42살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꼭 굳이 43살을 해야 돼? 합의 좀 해봐. 42 안 되는 거야? 한잔 합시다. 합의 좀 봐봐. 42이야, 43이야. 42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한잔. 지금 한 병 반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신 분도 아연이 저기 아버님인데. 학생이면은 사랑해줘서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사랑해? 안 된다고. 깨동갑이야. 안 돼. 지금 술 먹었는데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무슨 빌미가 되려고. 이미지 관리해야 됩니다. 나란 남자. 일만 빨려오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사랑해 이렇게 남발하면 안 돼. 좀 이미지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아니야? 김하연 사랑해. 진작에 말해야지. 성인이라고 해. 성인이라고. 승호도 성인이야. 성인만 해드릴게. 술 먹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사랑해 뭐 화이팅 하면 좀 그렇잖아. 나도 뭐 일만 빨려와서 좀 이미지가 있지. 한잔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마신다. 나 지금 훅 갈란 거 한다. 나 지금 낮술 하면은 아버님도 어머님도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나 또 이러다가 또 이미지 손상가게 또 울고불고 질질 짜겠다. 한탄 시도 하겠습니다. 콜라나 막걸리 따라놨는데 잔이 없네. 승호야 사랑해. 연예인병 도졌어. 연예인병. 대체 그때 있었어. 그때 또 해명해야 돼. 뭐 녹음 파일이라는 영상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나 협박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는 DM으로 줘가지고 우리 또 협의를 보면 되지. 또 뭐라고 해야지 그거 뭐 리스크 관리 뭐 그런 협약 뭐 맺어야지. 일만 빨려오기 때문에 진짜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시청자 쭉쭉 떨어지네. 아 텐션 떨어진다. 지금 술 먹고 있잖아. 일하면 안 되죠. 왜 유도하지 마. 이미
마음이 이미 제꼈어. 성인이야 학생이야 그거부터 바뀌어야지. 성인 호진이입니다. 사랑이 한번 해줘. 그렇게 해야지. 지금 술 먹방 하고 있는데 아무나 지금 사랑 남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 몇 건 했냐, 일 나가냐 묻지마. 이미 막걸리병 들고 있잖아. 재발료가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냐 미성년자 문제고. 시청자도 쭉쭉 빠지고 별풍선도 하나도 안 타지고. 그냥 나 조용히 먹고 아프리카 저기 유튜브 가서 2차 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유튜브 갈래. 유튜브 가야 되겠다. 반갑습니다. V4486V님 눈에 띄어. 자리하시고. 야무져 V4486. 응? V 야무져. 얼마나 프로필 사진 눈에 띄어. 응? 야무져. 중독되는 사람이 지금 20명밖에 안 돼. 966님 뭐 왜 울고 그래. SI님 어서오시고요. 불사자팔류불이 늠름해 나무지어. 지켜보고 있어. 966님 해줄게. 뭐 어떡하라고. 다시 그 멘트 해야 될 걸 처음부터. 엄준식 사랑해. 쪽쪽까지는 나 못하겠다. 엄준식 딱 봐도 남자잖아. 알어. 어저께도 저기 해서 내가 근데 배스킨 라빈슨 맞죠? 내가 그래서 배스킨 라빈슨가 그래가지고 멘트 했잖아. 갖고 있는데 해명을 할게요. 지금 밀려 있어. 지금 기업체 제휴 광고라고 올라가는 것만 8월 둘째 주까지 지금 예약이 다 찼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윤이 아버님께서는 내가 욕 먹더라도 단가에 맞춰서 하겠다고 그랬잖아. 단가가 맞잖아. 어마이머니 벌써 이거. 거의 뭐, 기업체 그 제품 협찬에 준하는 그, 저거 해주셨거든. 기프트콘. 그래가지고 내가 부랴부랴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 진짜로 8월 둘째 주까지 기업체 그게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콤달콤도 다 안 돼. 새콤달콤 진짜 애매하고 사발면 육개장 많이 와 들어왔는데 걔 머릿속에 있어. 사발면 육개장 정도 한 3, 4개 돼. 그거 육개장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최소 한 3개씩 그냥 사발면 그 소짜니까는 3개씩 먹는 거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새콤달콤 틈틈이 보여주진 않잖아. 계속 멘트 하잖아. 새콤달콤. 그리고 그 다음에 추파춥스. 보여주진 않았지만 계속 얘기하잖아. 좀만 기다려줘요. 지금 엄청 밀려있고 빨리빨리 보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객단가 있게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좀 일정 조율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는 남자, 시비라는 남자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나 흑화됐어. 나 흑화했어. 나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나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합시오. 오늘 그리고 장희동에서 나 봤다는 분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 계실 거야. 나 행동 앞으로 함부로 못하겠어. 내가 거짓말 못할 거야. 그분이 진짜로 장희동에서 나 봤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래도 그 거짓말은 아니고 그래도 나가 저거는 하는구나. 느꼈을 거야. 그분은 뭐 진정성이 느껴졌겠지. 내가 다섯 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얘가 움직였구나.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 알아야 되니까는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별풍선 진짜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별풍선 진짜 하나 안 터지고 그러는데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진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진짜 내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섭섭한 마음에 진짜 꾹꾹 참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한잔합시다. 술 어저께 안 먹었어. 박수 한번 칩시다.
나 진짜 거진 한 달 만에 어저께 쉬었어. 어저께 좀 그 생각도 많았고, 생각 물론 지금 이렇게 제끼고 있지만, 어저께 술 안 먹은 것만 해도 이거는 진짜로 별달 30건 한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술 어저께 안 먹었어. 어저께 생각 많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어저께 진짜 술 안 먹었어요. 내가 진짜 거짓말이야. 나 그 정도로 나 생각 많았고요. 진짜로 많이 각성했고 많이 느꼈고, 어저께 나 진짜 술 한 달 거의 뭐 한 달이 뭐야. 진짜 오랜만에 끊었어. 안 마셨어. 그 정도로.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나방이나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 번복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내가 내 자신 케어 돼. 왜냐면 그냥 나만 떳떳하고 나만 그냥 저거 하면 돼. 굳이 막 여러분들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더라고. 진짜예요. 내가 진정성 있게 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장희동에서 봤다는 분, 그분이 진짜로 봤으면 그분이 좀 누가 사진, 그거 봤으면 사진도 찍고 그런 거 좀 이렇게 올리고. 아, 그리고 스레드 있잖아. 스레드에 올려서 5건 한 거 인증샷 올렸어. 스레드, 여기 인스타그램 하면 또 뭐 스레드까지 뭐 해야 되더라고. 스레드라고 있어. 거기에다가 그 배민 어플에 오늘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몇 건 했는지 몇 킬로 했는지 그거 있거든. 근데 킬로는 거기다 곱하기 1.2는 해야 돼. 왜냐면 음식점에서 고객까지 따주는 그거 거리만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다 기록 남길게. 걷다가는 최대한 남길 수 있으면 남길게. 그러니까 스레드 가서 봐. 내가 진짜로 여러분들 내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었지만은 나 그냥 당당하게 말해. 그냥 안 했으면 안 했다. 5건 했으면 이만저만해서 나오는 좀 제끼겠다. 당당 그냥 얘기해. 근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리고 나 좀 시청자분들의 사연에 마음 아파가지고 시청자분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뭐 한다고 하니까는, 최근에 뭐 하니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토바이 탔는데 얼마나 그게 위험해. 손이 부들부들 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못 타겠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오늘 쉬겠다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진짜 맞는 말이죠. 쓴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고 하면은 누군가는 지켜보고 누군가는 다 알아준다. 내가 굳이 해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이 웨이. 나는 남자, 12라는 남자. 그냥 내 방식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42살입니다.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지. 뭘 한 번만 외쳐서, 나보고 차라리, 법방 하라고 해. 어디, 팝콘 TV? 죄송합니다. 또, 특정 그거 봤는데, 뭐, 이렇게 좀 뭐라, 더 이렇게 수위 높은 채널들 있잖아. 거기 가라고 해. 차라리. 그러지 마. 나는 42살이라고 우기는데, 43살이 돼. 한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아니 후원 링크를 뭐 해. 별풍선도 하나 안 터지는데. 물 한 잔 하겠습니다. 물 한 잔. 그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신 분 계좌번호 대신 내가 그래서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대자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건 최소한 뭐 그 정도로 후원해준다고 하면 이마트 상품권 주면 안 돼? DM으로 이마트 상품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발언만 하면 안 돼? 디엠으로 기프트콘 많이 받았는데 그런 반응 하면 안 돼? 그냥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물이야 물. 안 되지.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당해본 줄 알아? 저런 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다 쓴 거 저 갖다가 빠꾸 맞아가지고 내가 예전에 내가 경험 안 해봤을 것 같아. 보쌈이나
두 점씩 먹읍시다. 아, 세 점 먹자, 세 점. 나플렉스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건 했으니까는, 모처럼 다섯 건 탔으니까는, 나 충분히 먹을 자격 있어. 보쌈, 세 점, 플렉스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 사치 좀 부려보겠습니다. 나는 남자, 보쌈, 눈치 안 보고, 세 점씩 먹는 남자, 나는 남자. 나 이런 남자야. 나 보쌈 먹을 때 고기 팍팍 먹는다. 나 그런 거 안 따져. 봐봐, 나 세 점씩 먹어, 세 점씩. 안. 이 방송을 원할머니 보쌈 있죠? 무슨 뭐 관계자분께서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내 실시간 방송 보기 전에 릴스부터 보고 와야지 이야기가 이어져. 내가 괜히 릴스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 릴스 그 이야기가 다 이어져. 순차적으로 봐야 돼. 2만 5천원 벌었습니다. 왜요? 뭐 잘못했을까? 치커니 샐러드도 먹고. 여따가 새우젓하고 쌈장이 이렇게 짜라고. 그러려면 진작에 싸서 이거 뭐 이거 쓰고는 많은 진작에 저 번거롭자 지네들이 짜서 줬어야지. 나보고 짜라는 거야? 그런 거였어? 어떻게 짜는데 여기 칸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걷다가 자리 맞춰서 짜면 되는 거였구나. 진작에 짜놓지 귀찮겠어. 그래, 이건 진짜 새우젓 소스네. 새우젓이 그래도 사실 입었을 때 들어가는 건 알차게 들어가는. 다른 거는 새우 믹스인가 뭔가 그런 건데. 한번 바쁜 사람한테, 다 이거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물론 고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새우젓이나 아까 전에 말했지만 새우젓은 쌈장 한창 찾았잖아. 대부분 빨간 그 동그란 통 있잖아. 쌈장이랑 새우젓 그 통에 있는데 요거는 역시 프랜차이즈라서 다르네. 한두 번 장사해본 게 아니야. 지친다. 그리고 방송 하는 것도 이거 지쳐요. 보통 지치는 게 아니야. 닫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 방송이 원래 뭐 깔끔한 방송이 아니잖아. 나한테 깔끔한 거라 입 한번 닦으면 뭐 물티슈라든지 티슈 보내주고 나서 제발 부탁해. 나한테 뭐 하라고 할 때는 보내주고 나서 좀 뭐라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많은 거 안 받을게. 별풍선 하나 쓰고 그 뭐지? 아니면 서포터즈 있어. 저기 서포터즈 스티커 보내주고 팬클럽 가입한 다음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주면 안 될까? 팬클럽 가입하고 별풍선 하나면 돼. 팬클럽 가입하고 좀 뭐라고 해줘라. 별풍선 하나면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하다. 별풍선 하나도 안 쓰면서 오지랖들 엄청 많아요. 진짜 팬클럽 저기 뭐 서포터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노래 그런 거 단가가 안 맞잖아. 단가가 돈도 올랐다 왜. 방송 힘든데 본인이 택하신 거잖아요. 맞아. 정확하고 예리한 거야. 맞아. 맞아. 아니 그 스마트폰 이걸 하니까는 보내나 뭐 대답해 줄게. 입다 또 불편해서 말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나 진짜 1만 인플루언서의 그 두 어깨가 진짜 무겁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진짜 날아가는 게 한순간이네. 말 조심하다고. 차분하게 얌전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삿대질 했어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 오늘 모처럼 다섯 건 하고 나서 의기양양해지고 애가
어깨뽕 올라차고 내가 지금 그 뭐래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제가 좀 거만하게 행동했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또 수습이 안 되네. 아, 그랬구나. 나는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난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저거 하려고 했는데 또 본인이 삿대질 했구나. 내 딴에는 그래도 좀 밝고 이렇게 좀 텐션 높여가지고 한다는 게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난감한데? 방종해야 되나? 일단 물한잔 마실게요. 물한 잔만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삿대질도 했구나. 그런 걸려고 한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내가 좀 이렇게 좀더 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저 먹을게요. 마저 먹을게요. 흔들리지 않고 마저 먹을게요. 좀 이해해 주면서 내가 좀 텐션을 좀 높여서 좀 이렇게 저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면 해 주시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잔 짠하게. 짠. 네. 아, 이런 말도 죄송합니다. 감성팔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지켜. 예,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한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2448692님요. 눈에